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하루하루.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는데 열심히 즐겨야겠죠? 어제보다 즐거운 오늘을 계획하는 방법. 바로 이분들이 제대로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유로운 여행이 진짜 드물거든요.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지금부터 출발! 여행 가기 딱 좋은 날, 충북 도청에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3355 모여들고 표정부터 설렘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호님, 조금씩님, 네. 네. 박미호님, 네. 아, 네. 차성우님. 예, 타세요. 저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오늘 충북 투어버스라서요. 청주에 계신 손님들을 모시고 충주에 있는 곳 여러 곳을 둘러보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에서 충주로 떠나는 투어버스. 마지막 체험기까지 출석 완료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여행은 원래 출발할 때 가장 설레잖아요.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하고 오랜만에 나들이 가서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설레고 기뻐서 좀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행. 출발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여행의 핵심은 먹을거리잖아요. 아침도 거르고 여행길이 오른 만큼 각종 과자며 김밥에 계란에 버스 안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뭐 사오셨어요? 네, 음료수 같은 거 비나 안 사왔어요. 무거워가지고. 김밥 좀 사왔어요. 네, 보니까 많이 사오신 것 같은데. 여럿이 나눠 먹으려고 조금 많이 사왔어요. 복잡했던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고 눈 가는 곳곳마다 새로움이 가득합니다. 언제 이렇게 삼촌이 옷을 갈아입었나. 버스 안에서도 구경하는 재미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에서 1시간 남짓 첫 번째 여행지 충주시 수원포에 도착했습니다. 천연 온천수가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설레는 첫발을 차례차례 내딛어 봅니다. 수안보 조격장은 충주시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개방을 해왔고요. 53도씨의 자연 용출수로 나오는 온천수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곳 가셔서 발 담그시고 편안한 시간 드시는 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격하러 가시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한 전국 최초의 온천으로 1725년 개발된 이래 깨끗한 수질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오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왕의 온천으로 알려져 있다니 오늘만큼은 아빠도 엄마도 아기도 왕이 된 듯 온천욕을 즐겨봅니다.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맞으며 즐기는 조격이라니 피로도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조격 자주 하세요?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괜찮네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근데 좋아갖고 있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다 익었어요. 아, 뜨거워.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딜까요? 먼저 한적한 시골 풍경이 체험객들을 맞이합니다. 별다른 체험 없이 우선 걷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보니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자, 여기가 수주팔봉 출렁날이고요. 그 논논자를 위해서 물길을 막아갖고 이 밑으로 물이 바로 흘러서 들어가게끔 했고요. 출렁다리를 걷기 시작하는 체험객들. 그런데 꼭 이런 분들 있죠. 아, 나 안 걸려서 잡아줄게요. 떨어지면 아빠가 구해줄 거야? 당연하지, 안 떨어지게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무서워요? 진짜 너무, 네. 왜 무서워요? 너무 높아요. 산 위에서 바라보면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 여덟 개의 봉우리가 아름다운 수주 팔봉인데요. 기념 촬영은 기본이겠죠? 아, 오늘도 이렇게 추억을 한 장 남기게 되네요. 어, 야, 다들 모델이야. 거기 서봐. 하나, 둘, 셋. 야, 사진 찍는데 너무 배고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가자.
맞아요. 좋은 공기 맡다 보니 식욕이 도는지 배꼽시계가 유난히 빨리 울립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에 맛있다고 소문난 농가식당인데요. 주부들은 차려놓은 밥상이 기쁘고 가족들은 건강식단에 행복하고 모두 만족하는 맛있는 한 끼 식사 시간입니다. 역시 여행 와서 먹는 밥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네요. 오늘따라 우리 아이들도 참 잘 먹는 것 같죠? 두부찌개가 얼큼하고 맛있어요. 여 애기 엄마 좀 더 드시라고 맛있습니다. 여 남겨놓는 거. 1분 1초가 아까운 여행. 식후에 즐기는 이 시간마저도 소중한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정글치기도 있을 것 같아. 꽤 여행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 너무너무 좋아. 나는 운전을 한번 이게 안 하고 운전을 안 하고 여행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원래 운전은 아버님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주로 저는 계속 운전만 하고. 엄마도 하거든. 애 엄마는 옆에서 맨날 잠만 자고. 아이라. 이런 여유로운 여행이 진짜 드물거든요. 운전하고 바쁘고 너무 오랜만에 아주 즐겁고 여유로운 여행을 와서 너무 너무. 충주에 왔으니 충주의 대표적인 농산물도 만나봐야겠죠. 이곳에는 충주의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잖아요. 맛있는 별미 감자떡을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자떡이 아니라 사과 감자떡이라고 하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네요. 반죽할 때 물을 안 쓰고 반죽을 사과로 합니다. 크게 만드실 분들은 크게 뛰시고 작게 만드실 분은 작게 뛰셔도 돼요. 직접 만든 감자떡을 시식까지 할 수 있다니. 다들 신나게 개성 넘치는 나만의 사과 감자떡을 만들어 봅니다. 맛도 맛이지만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모양도 정말 제각각이죠? 충주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충주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드리고 충주에서 오감을 느끼면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많이 나고 있는 유명한 음식들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 감성버스는 달리고 달려! 충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중앙탑이라고 알고 오셨죠? 원래 정식 명칭은 타평리 칠중석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탑으로 많이 불려지고요. 이 중앙탑은 밑에 보면 신라가 통일을 하고 원성왕 시절에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충주 박물관에서 충주의 역사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전성기 대고구려의 위엄을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침부터 왕의 온천 수안보에서 조격하고 절경이 아름다운 수주팔봉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맛있는 점심 식사로 든든하게 속채운 뒤 충주의 명물 사과 감자떡 만들기와 역사 공부까지 정말 알찬 하루였네요. 이런 여행 하려면은 돈을 좀 많이 쓰셨겠어요? 아, 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게 만 원에 가능하다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했고요. 충주시가 후원해서 만 원의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충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충주시의 큰 매력을 느끼게 하고파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만 원의 행복 감성 투어버스 여행의 마지막은 출출하던 차에 배달된 직접 만든 사과 감자떡이 장식합니다. 정말 오감 만족이네요. 아, 오늘 너무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놀러갑니다. 충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 원으로 하루를 이렇게 여행을 충주로 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품도 많이 받고 체험을 또 할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도 또 나름 또 더 재밌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충주 감성버스 화이팅! 불필요한 코스 없이 가성비 최고의 만족을 선물해준 단돈 만 원에 즐기는 봄 투어버스 여행. 어서 떠나요. 둘이서 아니 혼자라도. 오늘의 알찬 하루가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